조카가 알려주는 청년 영끌 비투 예방법 2. 돈 지키기. 피땀 눈물만 내 돈 이거 어떻게 지키지? 도와줘요 슈카! 내 돈을 현명하게 지키려면 연금과 보험을 이용해야겠지. 연금의 설계의 기본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야. 퇴직연금이 없는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프리랜서들에게도 개인연금 계좌나 노란 우산 공제가 있다. 연금 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려면 둘 다 필수적으로 가입해라. 연금 계좌는 연금 개시 시점을 달리해서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좋은데 이 무리하게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내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개설해라. 만일 퇴사를 한다면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IRP 계좌를 반드시 새로 만들어라. 내 노후 자금 지금 쓸 수 없잖아. 그러면 목돈이 필요할 때 전액 찾아 쓸 수도 있는 거야.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TDF로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야. 예상 은퇴 목표 시점만 여러분들이 탁 골라주면은 알아서 그때그때 비중을 조정해주는 펀드 바로 TDF야. 보험도 한번 볼까? 보험이라 그러면은 왠지 좀 꺼려지는 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보험도 내 자산 형성에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지. 보험료는 여러분들의 소득 대비 최대 10에서 15%를 고려하는 게 좋아. 30% 이상 넘어가면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20대에서 30대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일명 어른이 보험도 있지. 표준형보다 20에서 30% 덜 내면서 동일한 보장과 동일한 환급금을 받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도 있어. 보험은 가입 전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을 통하면 최저가를 정말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어. 꼭 꼼꼼하게 찾아보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입해야겠지. 보험을 처음 가입한 사람들은 뭐부터 가입해야 될까? 만약에 저라면 실손보험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일단 낮아. 또 내가 직접 사용한 병원비를 그때그때 받을 수 있으니까 만족도도 높아. 내가 만약에 꼭 필요한 만 보장만 받겠다. 4세대 실손보험 이걸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비교해봐. 일시 중지하고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내가 군대를 가거나 3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한다. 꼭 정지라고 가도록 해.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험, 여행자 보험은 꼭꼭 활용하면은 야, 내 돈도 지킬 수 있다는 거 잘 지키자. 내 돈!